안녕하세요. 팔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백성열입니다. 한 달 전에 중국 국제대회에서 저랑 마이너스 95kg 4강전에서 붙었던 우크라이나 선수인데요. 레니트사 미콜라 선수. 자국에서 체급 챔피언이에요. 막상 만났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도 나름 잘하는 선수더라고요. 우선 이 선수 탑롤러고요. 폭도 약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 중국에서 저와 했던 영상 보고 이 선수 팔씨름하는 영상 몇 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8년 몰도바 오픈 클래스 오른팔 대회예요. 지금은 고인이 된 푸시카 선수가 1위를 했었던 경기였죠. 자, 우선 짜잘짜잘한 경기 다 없앴고요. 푸시카 선수랑은 뭐 상대가 안 되죠. 같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왕자와 붙게 된 경기였고요. 자, 두 번째 현재 탑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알렉스 선수의 경기예요. 자, 같은 탑롤러인데 훅으로 쳤다가 지금 안 되니까 토드류로 슬립을 유도했습니다. 이 선수가 탑롤러인데 알렉스가 훅에 약한 걸 알고 지금 훅으로 집어넣으려는 모양이에요. 자, 두 번째 탑롤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알렉스 선수 워낙 길고 또 돌리는 게 좋아요. 프레스에서 프레스에서 결국 지게 됩니다. 자, 이게 봅니까 결코 그렇게 약한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자, 가장 최근에 데본라레 선수와의 연습이고요. 이 친구 키가 지금 190 가까이 190이 넘는 것 같았었는데 엄청 크거든요. 근데 데본라레 옆에 있으니까 역시나 작아지네요. 자, 왼팔 노스트랩인데 결국엔 탑 싸움에서 리치가 긴 데본 슬립으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스트랩을 묶고요 진행을 하게 되고요. 어디까지나 연습인 걸 염두에 두시고요. 자, 지금 데본라레 선수가 여유있게 막고는 있는데 슬슬 발동이 걸리는 것 같아요. 많이 내리네요. 지금 데본라레 선수가 좀 살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 데본라레 선수가 만약에 이게 시합이었다면은 아마 저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.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고요. 한번 해봐라. 난 이렇게도 해볼게.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도저도 안 되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요. 자, 오른손입니다. 자, 오른손인데 오호 나름 많이 내려갑니다. 많이 내려가요. 오호. 데본라레 선수 지금 열심히 토드류로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힘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릅니다. 어느 정도 힘을 쓰는지. 네,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저기서 더 넘기려고 하면은 데본라레 선수의 기술 때문에 손목이 뒤로 제껴져서 힘이 차단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드를 잠그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각을 더 세우고 어깨를 더 집어넣고 가려다가 안 되고. 자, 왼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노스트랩 상태에서 로우탑 방향으로 끌어당겼는데 데본라레 선수 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디펜스 영역도 엄청납니다. 끝까지 당겼는데 디펜스 영역이에요. 얼마나 팔이 긴지. 보통 사람 같으면 오픈될 게 잡힙니다. 잡혀서 노스트랩 상태에서 돌리는데도 탑을 그래도 지키고 있어요. 하지만 힘으로써는 데본라레 선수를 이길 수가 없죠. 자, 그래서 서로 토닥토닥 하면서 너 잘한다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자, 스트랩 경기에서는 데본라레 선수가 더 유리하죠. 왜냐하면 데본라레 선수가 쓰는 기술이 스트랩전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인데요. 스트랩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또 팔씨름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와 상대했던 선수의 간단히 영상 몇 가지를 봤는데
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네요. 왜냐하면 중국 대회에서 정말 그냥 솔직하게 실력으로 보면은 제가 3위를 했어도 되는 건데 뭐 그렇게 해서 4위를 해서 입상을 못했어요. 태극기를 휘날리지 못했습니다. 그래도 이 영상을 보니까 조금은 위안이 되네요. 다음번에는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. 화이팅!